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살을 앓고 있는 친구, 독거노인을 위해서 보양식 번데기 계란볶음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취할 때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마늘밥, 번데기 비빔밥 많이 먹거든요. 네? 지금 12시 반입니다. 푹 채우고 지금 밥을 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볶음밥의 생명은, 네? 밥이 이렇게 나달로 각자 놓아야 이게 생명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빠져야 돼. 네? 계속 빠지든가 눌러주든가. 요즘 밥이 좀 질어서 좀 오래 볶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밥을 좀 질게 먹어서 제가 좀 질게 만들었던 볶음밥은 영광이에요. 밥이 이제 다달로 다달다달 튀어야 되거든. 이제 떡이 됐네.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요즘 어떻게 분리하느냐. 먼저 이 번데기, 육땡 번데기 기름을 먼저 부어. 번데기 기름을 아유 볶아. 겁나 볶아. 그러면 이제 나발로 되잖아요. 봐봐.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 밥도 이 나발로 넣기 시작하는 거야. 물기를 위해서 제가 혼자 각자 넣는 거지. 아유, 좋아. 아유, 좋아. 갓! 다음에 재료는, 야채. 양파랑 당근을 설정했어요. 양파랑 당근. 양파랑 당근을 설정해서 같이 볶습니다. 자, 이거 뭐 없으면 생각해도 돼. 양파랑 당근은. 근데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요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좋아요. 밥이 좀 진 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한번 제가 각자 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 자! 양파랑 당근이 익었어요. 익었으면 이제 다음 순서는 계란. 이 계란을 다른 후라이팬에 이제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시간상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올려. 그래서 자, 올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볶으면 안 돼. 계란이 살짝 익은 다음에, 계란이 살짝 익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계란이 살짝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볶아주세요. 네, 조금 놔둬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뒤집으면서 막 볶아. 네? 아, 이제 밥이 좀, 이제 놔다주는다. 계란이 들어오니까. 계란을 보니까 좀 되네. 그리고 익어가면서, 밥에 습기가 좀 빠지면서 이렇게 나다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볶아보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 아이, 까뜨! 아! 계속 나다를 만들어줘요. 볶음밥의 생명은 밥을 나다를 만들어주느냐, 못 만들어주느냐의 생명이 있어요. 어떤 볶음밥인지. 그래서, 그, 철판 볶음밥 하는 애들은 계속 주고 따다다다다 때리는 거야. 이유가 없어. 중요해요. 밥을, 나달로 만드는다가 볶음밥은 생명이야. 밥을 뭉치지 않게. 네? 계속 때려줘야 돼. 나달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유땡 번데기 문제도. 왜 번데기를 늦게 넣느냐. 계란보다 좀 늦게 넣어야 돼. 이 번데기가 계란이랑 섞이면 큰일 나는 거야. 다 망치는 거야. 번데기는 각자 놀게. 제일 늦게 넣어요. 응? 꼭, 이거 명심해야 돼. 아, 이거 큰일 나. 번데기 미리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넣어버리면, 나가리야, 나가리. 네? 나가리. 알죠? 그, 영화에서. 최민식 선배가. 끝! 번데기는 안 익어도 돼. 자, 이제 간을 볼 차례죠. 저는 간은 좀 특이하게,
오땡땡 카레, 응? 약간 매운맛으로 간을 해요. 응? 이거 안 드셔보셨을 거야. 이건 완전히 발형이 표적어거든. 자,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됐어. 이러고 또, 볶아, 응? 희한하죠? 희한한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완성이 되면 번데기 계란 카레 볶음밥. 야, 이거, 아무한테나 안 해주는 건데, 이거. 아. 볶음밥의 생명부? 밥을 나달로 만드는 거. 계속 해주는 거. 계속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다리도 떨면서. 다리가 떨릴 정도로, 다리가 떨릴 정도로 계속 저 정도로만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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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끝! 먹어봐야지. 응? 맛있다는 표현을 해야지 뜨거워서 아 겁나 뜨거워. 야 맛있다. 거기다 김치 하나 얹어 먹으면 그냥 죽음이다 죽음. 진짜 와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응? 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어우 어우 야 이거 분명히, 응? 분명히 30대 여자들이 먹으면, 어우, 나한테 시집온다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저 조건은, 나한테 장가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씨, 큰일 난다. 끝! 자!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이 볶음밥은 퍼먹는 재미예요. 퍼먹는 재미. 번데기 식감이 아주 이게, 중요한 거거든. 네, 번데기 식감. 그만큼 일단 퍼. 감기든 독고도인을 위해서 번데기도 적당량을 남겨놓고 저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숟갈을 딱 또 김치를 얹어요. 아참 몸살난 친구를 위해서 네 이거 콩나물국.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감기에 들었을 때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팍 풀어서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레시피가 없으니까 그건 안 찍었어요. 네? 먹어볼게요. 이게 김치랑 상당 궁합이지. 어우, 짠!